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초핵심 요약 정리해가지고 물권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물권법 총론하고 점유권까지 한 방에 정리할 겁니다. 자, 물권법 총론에서 첫 번째 정리할 것이 뭐냐면, 물권 법정주의죠. 자, 물권 법정주의란 법률과 관습법 외에는 임의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라고 물권법정주의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첫째, 법률이 뭐냐? 물권법정 관습법이 뭐냐? 그죠? 무슨 뭐냐? 자,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따라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고요. 따라서 명령이나 규칙으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습법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데 관습법상 인정되고 있는 물권, 관습법상 물권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 판례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죠. 요세 가지 외에는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천권, 뭐 사도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아니면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에게 관습법상 물권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뭐만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세 가지만 인정한다는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기 편하고요. 그 다음에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종류 및 내용이 강제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에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고요. 또 내용도 강제가 되니까 법률의 규정을 강제가 되니까 지켜야 되겠죠. 따라서 물권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가 되냐면 강행 규정이 되는 거죠. 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왜요?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 청구 개념은 뭐냐면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을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구별하는 기준은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냐 채권이냐 여부인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라면 그 사람이 행사하는 청구권은 뭐가 돼요? 물권의 청구권이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행사하는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인 거죠. 따라서 다음 중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이런 경우에는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구별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인데 절대로 물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물권의 청구권만 따라두어서 양도할 수 없고요. 또 물권의 청구권은 소멸시 권리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체입니다. 물권자이어야 한다. 만약에 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형태로도 물권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상대방은 침해자인데 누구라고 하냐면 점유자인 거죠. 따라서 물권자가 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게 되는데 첫째,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고요. 또 점유자라면 직접 간접을 불문합니다.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건물 철거의 상대방은 직접 점유자이긴 못해요. 오히려 간접 점유자에게 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처분권은 소유자인 간접자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이고 세입자,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가 철거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철거 청구만은 누구한테요? 간접 점유자에게 하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탁월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 말 그대로 토지 소유자지 건물 소유자는 아니니까요.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다만 건물 임차인에게는 탁월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이 시간에 뭐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는 게 어렵지만 반드시 숙지해 두셔야 될 내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자,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첫째, 법률행위,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법률규정,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큰 틀이에요.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해야 되지만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큰 틀이고 다른 기억하고 세 번째 판결이죠. 자, 확인 판결은 물권 변동 자체가 판결은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세 가지가 있는데 확인 판결은 물권 변동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등기해야 되는지 할 필요 없는지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행 판결을 원인으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 형성권에 기한 판결인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꼭 기억해 두시고 네 번째 재단법인 설립행위인데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법률행위거든요. 그래서 186조에 따른다면 등기해야 되는데 우리 민법 48조와 48조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에 특이하게 이해합니다. 자,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일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다섯 번째,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민법이 특별 규정을 두어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를 확실하게 암기하시고 나서 교재나 기본서 강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아, 왜 암기할 것은 뭐죠? 요게 전부고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이해할 부분이라는 거 강조의 말씀을 줍니다.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 다음 이제 등기입니다. 자, 등기 추정입니다. 아, 우리 최근에 이 등기 추정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잘 내고 있는데, 자, 일단 등기라고 있으면 뭐가 추정이 되느냐? 첫째,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두 번째, 또 뭐가 추정이 되냐면,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됩니다. 세 번째, 등기 절차의 적법도 추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을 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다면,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고, 그 소유권의 취득 원인인 매매가 유효함도 추정을 받고요. 또, 그 매매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이 돼요. 그 다음 만약에 요 등기가 저당권이면 적법한 저당권자임을 추정받고 그 원인인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이 되는 거죠. 또 등기가 유효하다는 점도 추정이 되니까 등기 절차도 적법함에 추정이 되는 거죠. 자,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전 권리자 및 제3자죠. 다시 말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추정을 받으니까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천 권리자, 나한테 그 물건을 넘겨준 사람에게도 추정을 받으니까 등기 명의자는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만 이런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추정이 깨졌다고 해서 그 등기가 무효인 건 아니에요. 추정 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이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첫째, 반증이 존재하면 반대 입증이 있으면 추정이 깨진다. 뭐 등기 명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점이 입증됐다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사망한 사람,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이것도 추정이 깨집니다. 세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면 이때도 추정이 깨지게 돼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요 2번과 3번과 같은 경우에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각종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는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이 사람에게 이미 물권이 있으니까 굳이 가등기로 그 청구권을 보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가등기로 보존하게 되는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은 안 되고 뭐만요? 채권적 청구권만 보존할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소멸시효로 걸린다. 무슨 말이냐면, 자, 청구권이 채권 청구권이니까 뭐에 걸릴? 소멸시효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청구권이 만약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멸됐다면 가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죠. 자, 내용입니다. 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어떠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다만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이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 주는 거죠. 순위를 보존해 주기 때문에 첫째,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당하고요. 등기관이 후순위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하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다.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뭐예요? 물권 취득 시기는 본등기한 때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할 뿐이지 물권 취득 시기를 소급시키는 것은 아니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물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본등기한 때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중보존등기죠. 자, 이중보존등기 우리 민법에서 결론만이죠. 선보존등기가 유효하고요. 후보존등기는 무효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무효인 후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등기부 취득 시효하기 위한 등기는 무효인 등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후 보전 등기여서 무효인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자, 왜 유효하냐면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 이유는 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 또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처벌은 하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자, 이게 적법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법이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하고 있는 법이 단속 규정이어서 등기가 유효한 거지. 그 중간 생략 등기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적법한 것은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죠? 토지 거래하고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근데 세 번째,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됐어요. 됐으면 유효한 거죠? 안 됐으면 원칙은 중간자를 대의해서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최초 양도인, 중간 매도인, 최종 매수인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그때는 대위하지도 않고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기억은 간단하게. 복잡하게 기억하시면 문제 봅니다. 자, 근데 혼동입니다. 자, 혼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 권리가 있어요. 두 개 이상 권리가 있는데, 두 권리 중에서 쓸모없는 거, 불필요한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지상권은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는데 이게 뭐죠? 혼동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쓸모가 있다면, 아직도 필요하다면 두 개 이상 권리가 있더라도 혼동으로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인 경우.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지상권은 자동으로 소멸되어야 되는데, 그 지상권에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라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아요.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죠. 자, 제가 1순위 저당권자였는데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그럼 저당권 소멸돼야죠. 근데 저보다 후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한다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권리의 성질상 혼동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 이제 민물권법 총론이 끝났죠. 자, 이제 점유권으로 갑니다. 점유의 개념은 뭡니까?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고, 점유권에 대해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첫 번째 우리 정리할 것은 뭐냐면 점유의 관념한 거죠. 다시 말하면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불일치되는 경우 우리가 점유의 관념하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경우고,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런 거죠? 점유보조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고, 이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죠? 간접 점유자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가 되죠? 임대인인 거죠. 자, 점유보조자에 대해서 정리해보죠. 자,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어요. 점유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소유권인 점유보호충고권 행사할 수 없고요. 물권조충고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거죠. 왜요? 물권조충고권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점유자니까요. 주의하실 것은 점유보조자에서 문제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물건이 자신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고요. 부부는, 처는 점유보조자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처도 또 다른 점유자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에 반해서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력구제권은 없어요. 그렇지만 점유권은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소유권,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소유권이 상대방이 되는데 팁이 있습니다. 항상 직간접을 불문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점유자이어야 한다 이럴 때는 무조건 예외 없이 항상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한 거죠. 물권의 청구권 상대방 직간접 불문하고요. 점유 취득 시역에 한 점유 직간접을 불문하고요. 유치권자도 반드시 점유해야 되는데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항상 뭐죠? 직간접을 불문해요. 여기서 추가로 설명할 것은 뭐예요? 간접 점유자의 점유보호청구권이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과 을에게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임대인 갑은 간접 점유자고 을,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거든요. 근데 을이 살고 있는 이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했어요. 물론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점유물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갑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요?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으니까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갑도 병도 아닌 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접 점유자,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고요. 을 직접 점유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갑,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의 태양입니다. 자, 점유라고 있으면 몇 가지 추정이 되는 게 있어요. 소유의 의사, 자주, 선의, 평온, 공연까지는 추정이 되죠. 주의하실 것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문이 나오게 되면 무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자주인지 타주 여부인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첫째,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외형적 원인을 결정한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려하지 않고요. 점유를 개시하게 된 객관적, 외형적 원인을 가지고 따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그 사람이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이 매매라면 자주 점유인 거예요. 조심할 것은 그 매매가 무효래도 일단은 자주 점유고요. 매도인 소유가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어도 일단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 점유고요. 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일단은 자주 점유인데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무효임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효 자주입니다. 무효임을 알면서 타주죠. 타인 소유물 자주입니다.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그럼 뭐가 돼요? 타주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이제 개별적인 내용도 몇 가지만 보죠. 자,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하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게 됩니다. 언제요? 소가 제기된 때부터.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고요. 자, 점유권이 승계가 되면 일단 승계인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앞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해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데 만약에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승계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중간은 계속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점유물에 계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이거든요. 자,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 찌질한 안경은 저 인간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 안경을 점유하고 있음으로써 소유자임을 추정받는다는 얘기예요. 주의하실 것은 우리 판례 따른다면 동산만 그런 거다. 부동산은 아니다.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로 추정받냐면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받는 거고요.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동산의 하나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입니다. 반환 청구권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첫째, 침탈이 존재해야 된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사기당했던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인도한 것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세 번째, 행사기간인 1년입니다. 근데 이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요. 출소기간으로 위합니다.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해달라고 소송을 몇 년 동안만요? 1년 동안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침탈이 존재해야 된다.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기 당했다는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거 가능해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왜요? 사기 당했든 어떻든 스스로 인도한 것은 뭐가 아니니까요? 침탈이 아니니까.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갑의 물건을 을이 절도 훔쳐갔어요. 그러면 침탈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을이 이 물건을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인도를 해줬는데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요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은근히 잘 틀린 부분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점유권은 마지막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죠. 점유자와 회복자죠. 자,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주게 됐어요.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하는데, 첫 번째 기억해 둘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임차권이다, 전세권이다, 지상권이다, 유치권이다, 그 물건을 점유할 권한이 있었다면, 그 해당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점유권에서 점유자와 회복자라는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과실이 발생했다면 그 과실은 누구 것이냐? 점유자가 선이면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또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이냐면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이라면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해야 돼요. 조심할 것은 수취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주는데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대가를 변상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변상해 주는 경우에는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멸실 훼손됐어요. 그 멸실 훼손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없다면, 아무런,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책임을 안 져요. 점유자에게 고의 과실과 같은 귀책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어떻게 부담하느냐? 선의이고, 자주점이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악이거나 또는 타주면 전부죠. 주의할 것이 뭐죠? 엔드 또는 이제. 자, 선의이고 거기다가 자주 점유하지만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지면 되고요. 악이거나 또는 타주면 전부라는 거 또는 엔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비용이 발생했어요. 일단 비용은 선, 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악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필요비의 경우에는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지만,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유익비의 경우에는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익비 청구에 대해서 회복자는 증가액 또는 지출 비용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하면 돼요. 누가 선택합니까? 회복자가 선택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법원은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물권법 총론하고 점유권까지 정리해야겠고요. 다음 강의 때 소유권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